대한축구협회 장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평창 진부면민체육공원 A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기부천FC 199 U18과 광주FC U18 금호구가 준결승 1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부천FC의 라인업입니다. 소환수 골키퍼 김소리, 황인규, 남현욱, 경민우, 이병찬, 인상선, 김민서, 성신, 정민희, 강현준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천의 선발 라인업에서 짚어드릴 만한 점은 정성엽 선수가 일단 벤치에서 대기한다는 점이고요. 그 정성엽 선수의 빈자리는 강현준이 이번에 첫 번째 선발 출전하면서 채우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광주의 라인업입니다. 박종현 골키퍼, 정창의, 강찬솔, 강동현, 김민혁, 문민서, 광민석, 나상우, 안혁주, 김민석, 조현동 선수가 출격. 네, 주심의 휘슬 소리가 울렸고요. 양 팀의 전반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이 광주FC 18세 이하 금호고, 화면 오른쪽이 경기부천FC. 네, 뒤쪽으로 흘렀고요. 일단 측면을 내주겠죠. 그쵸? 다시 한번 오른쪽 문민서 크로스 올라가는데 어허! 이건 빠지네요. 발에 맞았지만 결국은 흘러나갑니다. 아, 방금 크로스는 약간 낮긴 했습니다만 원체 공간으로 잘 들어갔었던 크로스였기 때문에 이거 발에 스친 게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세트피스에서 나온 세컨 찬스 맞은 느낌이 될 거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부천의 역습.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김빈서예요. 네. 아하. 자, 한번 끝까지 볼을 따기 위해서 김민서가 경합을 시도를 했는데 휘슬이 울렸습니다. 방금은 이제 성신 선수가 김민서 선수를 바라보고 스루패스를 찔러줬는데 네. 수비가 약간 미끄러지면서 실수가 있었고 있어요. 예, 부천, 광주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지키는 수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확실히 선제골에 대한 또 부담이 양팀 모두 있을 것입니다. 금호고 우승가자 금호고의 팬분이 달아주셨고요. 자,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민우인데요. 계속 가는데요. 계속 가는데요. 마지막에 밀었어요. 아하, 아쉽네요. 네, 경기 부천 폭풍 드리블을 한 차례 해봤는데요. 경민우가 지금 수비수 몇 명을 달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민우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른쪽 풀백을 주로 맞는 선수이긴 하죠. 다시 한번 광주가 공을 잡습니다. 이번엔 우측 김민석. 김민석이 돌파 시도. 그대로 가봤고요. 계속해서 김민석 한번 접고 두 번 접고 집중하는데요. 터트려요. 광주입니다. 광주의 안혁주가 세컨볼을 머리로 집어넣으면서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 FC 유시팔. 안혁주의 지금 헤더 마지막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도 좋았지만 그 이전에 김민석 선수의 돌파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김민석의 화려한 돌파와 또 슈팅까지 골대를 맞고 나왔는데 결국 그 볼에 집중을 한 것은 안혁주였습니다. 김민석 선수가 이 오른쪽에서 중앙 쪽 박스 안쪽으로 돌파하는 과정 굉장히 날카로웠고 슈팅도 잘 감겼기 때문에 소환수 골키퍼가 반응하기 좀 어려웠거든요. 네, 지금 보시죠. 네. 들어가고요. 왼발로 너무나 잘 감아찼는데 이게 네. 골대 맞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세컨볼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뭐 김민석 선수가 거의 0.9골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줬던 안혁주가 머리로 가볍게 밀어넣었습니다. 0.94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소수점 다시 한번 강현준. 가보나요? 네, 직접 돌파 이걸 가는데요. 반대쪽에서 자 넘어졌다. 그 위치에 포지션을 내네요. 아, 오늘 정말 과감한 드리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현준이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대회에서 선발 출전 처음 하는 건데 네. 그 모습을 왜 자기가 선발로 나왔는지 보여주고 있고 방금은 아슬아슬하게 프리킥이요. 왼발이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른발 각도일 것 같은데요. 네, 오른발로 그렇죠. 이걸 막아요. 아, 지금은 골대를 맞았을까요? 직접 한번 슈팅을 시도를 해봤는데 각도가 굉장히 좁았거든요. 네, 강현중의 슈팅 골대를 맞았습니다. 골대 위쪽을 맞았네요. 이거는 저는 박종현 골키퍼가 핑거팁 세이브를 했나 줄 거라고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어우광. 네. 오른쪽 경민우죠? 오른쪽 경민우의 직접 돌파. 흘렀어요. 다자리야. 이게 수비 맞습니다. 네. 호흡이 맞지 못했네요. 네, 여기서의 상황이 정말 결정적이었는데요. 지금 이 컵백 한 명 흘렸고 두 명 흘렸고 세 명은 네, 김소리 선수 왼발 슈팅은 수비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 명 그리고 바로 찼는데요.
네, 애매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격 많은데요? 네, 잡았고요. 바로 찔러줍니다. 바로 찔러줍니다. 이걸 막아요. 막혔어요. 와, 이거는 방금 살짝 오픈 찬스였는데 각도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리 사이를 노리는 게 좋았던 선택이었어요. 네, 보시면 네, 이건 누린 거거든요. 근데 소환수 골키퍼가 다리 사이 공간을 제대로 좁히면 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줬어요. 갔는데요. 올라갔네요. 봐야죠. 세컨드 봐야 돼요. 블록이 있었습니다. 김민석이 대원. 계속 들어가. 이게 안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갔네요. 2대 0이에요. 2대 0. 네. 정말 알 수 없는 경기, 알 수 없는 계속되는 장면들이 있었고 결국은 강동현이 방점을 찍으면서 광주 2대 0으로 달아납니다. 방금 득점 찬스 광주 입장에서 만약에 득점이 안 됐다면 두고두고 후회가 됐을 만한 장면인데 네. 강동현이 결국에는 해결해 주네요. 결국엔 이번에도 선제골과 비슷하게 흘러나온 볼을 제대로 처리를 하면서 광주가 두 번째 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세트피스에 이어서 득점이 나온 거기 때문에 박스 안쪽에 부천의 수비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네, 여기서 골 때 이럴 때 오히려 빈틈이 많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흐른 볼을 그대로 차넣었습니다. 거의 뭐 맞고 죽어라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슈팅을 그렇죠. 때려맞고 골망 거의 찢을 정도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자, 골대 맞고 나온 볼 강찬솔 선수가 일부러 내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강동현 선수 발 앞쪽에 그대로 떨어지면서 완벽한 슈팅 기회를 오른발 슈팅 궤적이 파포스트로 너무나 잘 날아갔었기 때문에 아 득점이 아닌가 싶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올려주는데요. 갔는데요. 이게 들어가요. 경기 몰라요. 추격골 부천. 이제 경기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광주가 2대 0 만들면 좋겠다 광주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부천이 2대 1 만들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저희가 말하는 대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의 3번 황인규가 따라가는 골을 넣으면서 경기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아, 이럴 때 센터백이 하나 해주면 또 경기 또 공격진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덜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황인규가 큰 거 하나 해줬어요. 결국은 김민서의 크로스 날카롭게 가면서 뒤쪽으로 흘렀고 황인규에게 공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스가 조금은 멀리 떨어졌었는데 멀리 떨어졌던 게 오히려 박종현 골키퍼가 처리할 수 없던 궤적으로 흘렀고요. 네. 그 뒤쪽에서 황인규가 제대로 공간 찾아 들어가면서 아, 이 득점은 너무나 좋았네요. 사실은 여전히 김민서입니다. 광주 입장에서 일단 이거 잘 막아내고 끝내야죠. 네. 올라갑니다. 아호! 키퍼 펀칭.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부천FC 199, U18과 광주FC U18의 4강전 첫 번째 경기는 2대 1. 광주FC U18 금호구가 한 골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반전에만 3개의 득점이 통틀어서 나왔고 광주FC 입장에서는 떴는데 후반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이 경기 부천FC, 화면 오른쪽이 광주FC입니다. 어떤 지금까지의 전반전이었고 올려줍니다. 낮은데요? 네, 득점이에요. 득점이에요. 이 경기 몰라요. 동점골 주인공은 이병찬이었습니다. 수비수들이 연달아서 해주고 있고요. 아, 이 결국에는 동점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부천 난리 났습니다. 자, 정말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이번 경기 후반전 시작과 함께 원점으로 다시 회귀합니다. 낮게 깔렸던 크로스였기 때문에 오히려 광주의 수비진들은 대처하기 어려웠고요. 네. 그쪽에서 이병찬이 넘어지면서 이제 다이빙 헤더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보시죠. 김민서의 코너킥 원바운드로 왔고 그리고 다리 사이로 빠졌네요. 네, 박종현 키퍼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천이 결국에는 동점을 이른 시간에 만들어냈고요. 이렇게 되면은 광주 입장에서는 조금 골치가 많이 아파졌습니다. 네. 아, 이병찬이 저 터프한 셀레브레이션 보십시오. 마치 세상을 다 가져서 지금 부천이 끊어내고 있어요. 넣어줄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오른쪽 가면서 중거리 열렸어요. 열렸는데요. 열렸는데 골키퍼 잡습니다. 방금은 정민이가 직접 센터 쪽으로 치고 나오면서 네. 왼발 각도를 스스로 만들어봤고 마무리까지 해봤는데 마무리 슈팅을 하기에는 조금은 거리가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정민이 아니라 실제 본명이 세 글자로 정민의인 거죠. 그렇죠. 네. 분이 등판을 해주셨습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냐 각본 있는 드라마냐 이 차인데 자, 네. 자, 그리고 돌파! 슈팅! 직접 김민서가 마무리까지 해봤습니다. 방금도 이 한번 등졌고요. 페이크 움직임 주면서 박스 근처까지 그리고 왼발 마무리. 아, 지금 궤적 자체는 괜찮았는데 힘 빠져 나오고 있고요. 일단 여기서의 오른쪽 전환 빠른 크로스 나올 수 있을까요?
타이밍은 약간 늦긴 했는데 올라갑니다. 갔는데 이게 머리 안 맞아요. 맞지 않으면서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다시 한번 안혁주의 머리에 걸릴 뻔했던 상황. 지금도 이제 김민석이었고요. 오른발로 올려줬던 것이 궤적이 묘하게 네. 흐르면서 바운드 됐던 공. 안혁주가 한번 머리로 건드려보려고 시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득점도 모르겠고 특히 늦은 시간에 후반전 늦은 시간에 득점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네 패스 미스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기회 한번 잡아주세요. 이 상황 내줬어요. 갔어요. 이 상황 그리고 그 전에 휘슬이 일단 불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부천 입장에서는 네 머리를 쥐어뜯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고 일단 오프사이드 선언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박중현 키퍼의 처리가 애매하게 되면서 여기서 접는 과정 그리고 내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슈팅 시도가 아니라 의도적인 패스라고 봤던 것이었고 네. 김민서 선수의 위치가 이제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왔는데 아 방금 찬스는 진짜 부천 입장에서 바람도 이건 변수가 되고요. 네. 최련진! 원더골! 오늘 경기 멀티골 안혁주입니다. 안혁주의 미친 프리킥이 나왔습니다. 이런 프리킥은 막지 못해요. 너무나 궤적이 잘 들어갔었고 힘도 잘 실렸기 때문에 오늘 경기 잘하면 경기 결과를 결정질 수 있을 결정적인 득점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펠레 스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3-2 다시 한번 광주FC 금호고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광주는 2-0까지 앞섰던 기억이 이미 이 경기에서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서고 싶었는데요. 아 세트피스 너무나 절묘하게 수비벽을 살짝 스치면서 너무나 잘 갔습니다. 오히려 팟포스트를 노렸던 안혁주의 슛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소환수 골키퍼가 몸을 힘껏 날리면서 막아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원체 팟포스트 구석 쪽으로 잘 갔었던 슈팅이었기 성신이 왼쪽으로 왼쪽에서 좋은데요? 네 직접 밀고 가는데요? 갑니다. 박스 안쪽인데요? 몰고 갑니다. 오른발! 이게 빗나갑니다. 살짝 벗어났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결해보고자 했던 이병찬. 이병찬이 센터백임에도 상대팀의 박스 안쪽까지 진입을 했고요. 오른발 네. 절묘하게 굉장히 잘 차줬었는데 득점이 되는 뻔했습니다. 이거 들어갔으면 이병찬 오늘 박스 근처에 일단 부천의 선수들이 많은데 광주 수비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공간을 조금 공략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붙여줬는데요. 3-3입니다. 이 경기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정성엽이 결국에는 교체로 들어와서 해결해 줍니다. 정성엽, 부천의 해결사 누굽니까? 정성엽이죠. 벌써 네. 이번 대회 7번째 득점 미쳤습니다. 부천이 필요할 때 부천에게 응답한 남자는 정성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대 안쪽에서 바운드가 조금 애매하게 되면서 박종현 골키퍼가 막기도 애매했었는데 반대로 슈팅 시도하기도 애매했었거든요. 네. 정성엽은 이거를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서 직접 붙였던 황인규였고요. 아 걷어내는 과정에서 뒤쪽으로 갔어요. 클리어링이 애매하게 일단 됐었고 네. 땅 쪽에 떨어지기도 전에 발을 정확하게 갖다 대면서 골키퍼 키를 아슬아슬하게 넘기는 칩 슈팅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부천의 끝까지 따라가는 오늘의 축구입니다. 공간이 있는데 일단 주고 있습니다. 크로스가 올라갈 수 있나요? 올라갑니다. 왼발 툭 찍어줬습니다. 됐어요. 연결 왼발인데요. 여전히 상황. 4-3이에요. 4-3. 아 이 경기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반전 추가 시간에 결승의 티켓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네. 정말 혼전 상황이었거든요. 교체 투입된 박강용으로 보이고 있는데 손흥민 셀레브레이션 보여줍니다. 교체 출전 이렇게 되면은 최수영 감독의 용병술이 제대로 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른쪽에서 지속적으로 수비가 막아내면서 공격 기회가 무산되는가 싶었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끝까지 마무리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광주FC U18 금호고의 저력입니다. 보시죠. 흘렀고요. 오른발 마무리 이병찬이 막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공이 들어왔고 다시 네. 한번 오른발 마무리 이번에는 골망을 흔듭니다. 오히려 니어포스트를 보면서 소환수 키퍼를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파포스트를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정석적인 슈팅 루트였는데 오히려 니어포스트를 바라봤던 것이 허를 찔렀네요. 자 그리고 현재 추가 시간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 빛이 나야 됩니다. 김민서의 왼발이 무겁습니다. 올라가는데요. 조금 먼데요. 일단 걷어냅니다. 세컨볼 그리고 양 팀의 4강전 정말 끝까지 갔던 경기 결국은 결승에 가는 팀은 광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코어만 보시더라도 갈 때까지 간 거고요. 네. 그러니까 2-0, 2-2, 3-2